안녕하세요.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 시즌 3 다이얼 작곡가 박현숙입니다. 다이얼 작가 유재입니다. 초반에 그 배우들이랑 같이 테이블 리딩 마치고 나서 인물들의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, 그리고 장소성이 너무 이제 산만하게 넓게 포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좀 고쳐 나갔고, 그 후에 최민주 연출님의 그 멘토링을 받으면서 그런 사건과 인물, 그런 것들이 전화국 안으로 모두 다 집약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쳐나갔고. 전 일단 다이얼 대본이 완고가 된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작곡가 매칭을 통해서 같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. 테이블 리딩, 멘토링 모두 다 같이 함께 하면서 소재가 너무 재밌었고, 무엇보다 작가님이 드라마를 너무 잘 알고 이해하고 계셔가지고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됐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1970년대 그 시민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듣기 좋고 따라 부르기 쉬운 그런 노래를 작곡하려고 집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. 많은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중간에 저 자신이 많이 변했고 많이 성장한 것 같다. 그리고 또 이제 또 맞을 미래에도 기대되고 그렇습니다. 저는 원부터 이제 계속 쭉 참여를 해왔는데, 참여를 할 때마다 굉장히 이제 새로운 작가분들도 많이 만나고, 굉장히 이제 여러 대본도 같이 작곡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는데요. 특히 이번에 다이얼은 제가 겪어보지 못한 1970년대 이야기라서 저희 이제 뭐 시어머니라던가 많은 어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과 소통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더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이제 디벨롭해서 좀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